노래들도 그러니까 다 그걸 노리고 만들어. 노골적으로 야한 노래는 JYP 것들. 네. 그렇죠. 되게 많아요. 예. 네. 실제 D.O.C 거 D.O.C. 실제로 좀 보면은 JYP는 진짜 한번 꼬아서 일부러 막 야한 단어 그런 거 넣어놓은 것도 예전에는 있었는데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되게 많아요. 취조원 여러분 취조원. 그렇습니다. JYP 위기입니다. JYP 왜 위기야? 다시 K-pop 스타로 잘 하고 있어요. 왜 또 위기야? 왜 뭐 때문에 위기? 되는 거 안 되잖아요 잘. 왜 미세이? 이번에 앨범 나왔는데 시들시들 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신곡 나왔는데 아세요 뭔지? 수지 CF만 열심히 찍고 모르잖아요. 나왔어요. 수지가 지금 거의 인생 느낌이에요. 수경화장. 맞아요. JYP 인생이에요 지금. 안 그러겠어요. 아니 근데 JYP는 저기 있잖아요. 남자 10점 만점 10점. 특별 활동 못하잖아요 지금. 어, 맞다. 왜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뭐 니쿤 그것도 있었고 그냥 지금 뭐 분위기 보는 중이고. 아 니쿤 그 뭐. 중간에 솔로 나갔다가 다 망했어요. 그래? 우영도 솔로 냈다가 망하고. 우영밖에 안 낸 거 아니야? 섹시 레이드 막 이랬다가 아니죠. 망하고. 우영 한 명만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나왔었는데. 걔도 있잖아 걔. 누구? 걔. 2AM. 아, 조건 걔도 망하고. 조건 걔도 까마귀나 까마귀 막 이렇게 아, 이상하게 아. 고쳐 만져가지고 완전히 코도 이렇게 보게 얼굴 고쳤어요? 어. 아 조건 잘 나가셨어요. 제법은 잘 나가고 이번에 새로 나 K-pop 스타에서 우승한 애 갔다가 앨범 냈고 아 맞다 박지민 이 아이는 맨날 이리 하고 어. 있는데 박지민은 지붕 뚫고 있고 박지민 앨범 냈어요? 네 듀엣으로 같이 점수생이랑 둘이서 백아연도 냈고 했는데 이하이 1,2,3,4는 진짜 좋죠.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 노래가. 수롱이는 그래도 좀 나간다 그래도. 누구야? 수롱이 배우로 임수롱? 어. 잘생겼어 그것도 뭐 그렇게 임수롱 배우가 연기 못한다고 까이지 않아? 까였어? 나가요 나가요 어마어마해 영을 안 봐서 나가요 대판에 지금 26년인가 거기 나왔지 임수롱이 네 아, JYP 수지, 위기. JYP 위기예요 지금. 수지의 인생이 진짜 마음에 팍 꽂히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먹고 살리고 있어요 수지가. 수지가 캐리한다. 수지가 캐리하고 있어요. 3대 기획사 중에 제일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제일 잘 나가는데 어디요? 3대? YG. 싸이로 대박. 지금 아 싸이 하나. 주가총액이 아마 SM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주가총액까지. 네. 근데 타이밍 잘 잡은 게 원래 싸이가 다른 회사에 있다가 지가 회사를 차릴 거예요. 오빠 할 건데 자기가 따로 차릴 건데 그 전에 잠깐 뜬 타임에 YG 잠깐 짧은 계약으로 들어갔거든요. 아, 그때 우와. 와 원래 자기 회사를 차리려고 했었구나. 내가 근데 YG가 느낌이 되게 좋은 게 약간 애들이 뮤지션 느낌이 나요. 어 맞아. 밀어 투자를 많이 줘요. 걔네는 또, 자기 노래 자기가 했었어. 근데 되게 좋은 게 걔네 얼굴 안 고치잖아. 뭐 대성 뭐냐 이렇게 고쳐 뭐, 고쳐. 고친 거야. 고친 거야. 고쳐 고쳐. 연예인 얘기 나오니까 활발해. 정우건이 정우건이야. 최현이요. 최현이요? 걔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보라만 한 명만 고치는 거 아니야? 그래 박보만 고치. 4인분을 한 명이 다 고쳐. 걔는 너무 와. 4인분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YG의 전체를 혼자 담당하는 거야. 이건 내가 캐리한다. 성형은 내가 캐리한다. YG가 조치가 있어야 돼 얘는. 진짜 중. 선봉이 아줌마 될 것 같아. 선봉이 아줌마. 진짜 너무 심해요. 근데 박보미 제 이상형입니다. 아 맞네. 얼굴 막 뭐 이것저것 집어넣고 눈꼬리 이렇게 아, 아이라인 키 작고 볼살 많고 그리고. 약간 어 예 그런 데뷔 전 얼마나 예뻤는데. 어 그러니까. 데뷔 전이 더 예뻤어요. 그니까 그 이효리랑 애니콜 찍었을 때. 애니모션. 그게 그 사람이야? 네, 같은 사람이에요. 돼요. 와. 애니모션 돼요. 역병원이라 그러죠 보통. 와. 진짜 예뻤는데. 한 20쯤에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 걔는 지금 거의 진짜 마기도 수준이야. 와. 괜찮아요. 개조를 해도 취존. 강남 가면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습니다. 취존. 산다라 있으니까 강남 되게 나요. 노래 잘하고 YG가 지금 최고다. 그러면 SM은? SM은 늘 최고. SM은 그냥 뭐 무너질 중박? 수 없는 평타치. 딱 봐도 걔네는 그냥 예. 평타치. 중박? 그런 느낌이죠. 평타치. JYJ는 왜 우리나라에서 음반 활동 못한대요? SM이랑 못하게 하잖아요. SM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해결됐어 이제. 해결돼서 이제 이제 공중파 나올 수 있어. 공중파랑 음악 프로도 나올 수 있어. 솔로 앨범 나왔어요. 그래서 5개국에서 지금 음원수 1위. 이거를 인터넷에서 재중께 나왔거든요. 다한다. 용재중께. 어떻게 사고는 얼마 벌어요? 그것까지 아니 생각보다 많이 벌진 않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행사를 뛰지 않기 때문에. 그 시아준수가 행사가 대박이에요. 행사가 아 행사 유재석은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행사 뛰지 않습니다. 그 시아준수 맨날 콘서트만 하잖아요. 네. 진짜 드라마는 안 한대요? 뮤지컬 하잖아요 시아준수. 그러니까 뮤지컬에서 지금 대박 나서 상 받고 막. 아 그래요? 변신형은 드라마 할 계획은 없어요? 시아준수는 아직까지. 드라마는 걔가 하고 있잖아. 미큐천이 하고 있고. 재중이도 나섰고. 재중이 영화랑 드라마 같이 하고 있고. 미큐준이 지난번 했던 게 그 뭐였지? 대박이다. 조선시대 배경으로 성균관 스캔들 그래. 아 성균관 스캔들 말고
조선시대 배경에 송가스터인들이야? 아니 아니 그 말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그 여배우 걔랑 찍은 거 왕으로 나온 여배우 걔랑 찍은 거 한지민이랑 찍은 거 있잖아. 아 그래 뭔지 알아. 아 제목 뭐였지? 아무튼 그거 빨리 아 옥탑방 왕세자. 아 맞다. 그것까지 대박이 나서 이제 얘는 연기도 되고 되게 잘생겼다 했는데 지금 누구야 유승우한테 떡실신 당하고 있어요. 누구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해서 유승우하고 떡실신까지는 아니야. 아니야 지금 급한 그런. 아니 떡실신까지는 아닌데. 네 여전히. 아니 오징어 되고 있어 지금. 비교가 되게 묻혔어. 유승우한테 약간 묻혔죠. 유승우 그 정도로 지금. 아 유승우 오케이. 호텐 터졌어요 지금. 지금? 다 유승우. 그 집으로 터졌어. 다 유승우 쪽으로. 그래도 유천이는 여전히 멋있긴 하네. 그냥 봤을 때 멋있었는데. 아니 연기도 잘하더라고.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한 컷씩 한 컷씩 나올 때 보면은. 유승우 보면 막, 와 진짜 이건 완전 그림이다 이랬다가 진짜 너무 잘 컸어. 그냥 미규천 보면 그냥 느낌이. 미규천 악역이에요? 아니요 유승호가 악역이에요. 아 유승호가 악역. 그러니까 그런데는 그런 건 약간 사이콜리지 연기하는 애들이 좀 뜬단 말이야. 옛날 엄태웅 마왕 데뷔한 것처럼. 그렇죠. 괜찮이 잘생겼어. 아직 그대로만 계속 잘하라. 키만 좀 더 크면 될 거야. 배트맨 그거 다 그 누구 이겼어? 초콜릿 가져가. 그런 느낌이죠. 좀 더 연기력을 펼칠 수 있는 배역에 다 꽂히게 돼 있죠. 그렇구나. 극단적인 연기. 그렇습니다. 와. 앞으로의 JYJ의 행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왜 기대? 저는 SM 좋아하는데 그중에 동방신기 저는 다섯 명 원래 다 되게 좋아해가지고. 걔는 약간 권웅 느낌이에요. 왜 혼자 권웅 느낌? 혼자 이렇게 실드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아카펠라 그룹으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다가 헛소리 아니었어? 아카펠라 잘했어 근데. 아니 그때는 그냥 진짜 아니었어요. 뭐 신인이니까 하는 거. 가사가 이상했지만 노래는 잘하더라고. 아니 그리고 그 뭐야 하루만 해피 쪽에도 나와가지고 침대가 되고 싶어. H유진이랑 랩페트라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추접스러운 새끼. 그때는 진짜 아니었는데 일본 가서 활동하고 얘네가 계속 연습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진짜 완전 넘사벽이 됐거든요. 진짜 가사 쓰는 애들이 한번 잡아다 실력으로 인정을 받았어 얘네는 진짜. 근데 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때. 그 샤방샤방한 애들 어차피 소녀 팬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런 진짜 오그라드는 가사를 써줘야 애들이 그냥 환상에 빠져서 태어날 수 없다고. 아니 솔직히 좀 저도 소녀였던 적이 좀 오래돼서 가물하긴 한데 너무 오래했어. 소녀 때 좋아했던 아이돌 난 그 끼라고 줬어. 서태지와 아이들이야. 조용필 아니야 조용필? 소방차 제발, 소방차 서태지 아이들 뭐 듀스 이수만 듀스 막 이런 거라 하추라 잼 나는 멈출 수 없다. 나는 멈출 수 없다. 노이즈. 야, 입이 망정이야. 내가 뭘? 그렇소. 왜 내 입으로 내 입으로 갔니? 어? 여기까지 해라. 입가스 나왔다. 입가스. 여기까지 해. 왜 뭐가 기가 막혀? 입가스 나왔다. 입가스. 충분 생각나는 거 어떡하지 이거? 그렇습니다. 흥보해요 막혀. 흥보해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혹시 소녀 때 고용욱 팬 아니었지? 아니요. 세대면 딱 그 세대인데. 그렇습니다. 룰라. 그렇네요. LOL 얘기하라고 난리인데 LOL 네. 얘기는 사실은 일부만 LOL 얘기한 지 좀 오래됐어요. 롤러가 그냥 LOL 재밌는 게임이죠. 네. LOL 얘기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슬슬 3부의 추첨식을 할까요? 어 지금요? 그러죠. 지금 하면 재미없죠. 좀 이따 해야죠. 드디어 지금 해야 돼요? 아 지금 해야 됩니다. 팀들이 기다리고 자 지난번 여러분께 보여드린 시스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렇죠 하이퍼 테크놀로지 시스템을 지금 22세기 공개합니다. 21세기 레볼루션 시스템입니다. 22세기 빠밤 일렉트로니 빠바바밤 보세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업그레이드예요. 테크놀로지 굉장하다. 정말 놀라지. 하이퍼 테크놀로지 다스 부츠 하이퍼 테크놀로지라고 써놨어. 네 정말 놀라지. 그렇습니다. 테이프도 뭐지 투명한 것 좀 일부러 없어 보이는 게 자 지금 자막으로 팀 네 팀이 나왔죠. 네. 자 LGIM, SKT1, 아주브 프로스트, 아주브 블레이즈 네 팀의 4강 간판이 아까 간판이 아니라 4강을 해서 두 팀을 뽑는 거예요. 네 싱글 토너먼트를 한 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한 번 하면서 승자 두 팀이 네 승자 두 팀이 폴란드 진출을 하고 카토비체 네 예 가는 겁니다. 카토비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또 입상을 하게 되면 월드 챔피언십, 월드 파이널, IM. 파이널, IM 나갈 네. 수 있는 걸 획득을 하고요. 대진이죠 지금 이게. 지금 먼저 에이, 뽑는 자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뽑는 두 팀이 내일 3시에
내일 3시에 먼저 경기를 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거 하나 뽑을게요. 아, 이게 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깜놀. 하나. 아, 기도해야 돼요. 아주 보여 흩어져라. 근데 왜 아주 흩어져? 아주 붙으면 좋은데. 좀 불쌍하잖아요. 오늘 내자는데 내일 또 내잖아요. 아, 근데 그건 아주 사정이지. 블레이즈랑 SK랑 붙으면 재밌겠네요. 오! 저 아주 블레이즈 SK를 원해요. 한 번도 한 번도 못 뭐? LG 대 프로스트. 오! 보여주지 말고 하나 더 뽑아서 안 돼 하나씩 하나씩 우완 LGIM 자 LGIM입니다 안돼 내가 내게 잠깐만 좀 기다려봐 내일 오후 3시에 펼쳐지는 경기를 할 팀이에요 LGIM 대 뽑아 와 제가 뽑아요 아무나 뽑아 아, 근데 이거만 뽑으면 나머지 되진 않아서 완성이 되네요 그러나 예능신이 구로 살핀다 야 나 이거 왠지 강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거를 예능신이 구로 살핀다 뽑아요 아, 그럼 좀 낫잖아 아, 그래 그래 다음 쪽 거 어. 이거는 이게 셋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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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다음 거 제발 여기 거 여기 거 제발 애티나 붙는 게 아니에요 제발 내전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내전은 없어요, 여러분. 내전이 안 되는 것보다 진짜 그게 대박이야. 자, 제발 프로스. 이번엔 여기예요. LG. 여기. 가자. LG랑 맞붙는. LG. 굉장히 동시 오픈하자, 동시 오픈. 하나 고르세요. 그러면 네가 내가 이쪽. 어, 우리 뭐? 우리 하이퍼 테크놀로지. 잡았다, 놈. 그렇습니다. 오! 자, 이게 여기 누가 어디? 이게 블레이즈입니다. 아 뭐야 내가 여기 앉았잖아. 강민 강민이야 이건. 아니 이거 여기 가자 했잖아요. 아 진짜. 이렇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뭘 망해 망하기. 뭐야? 너무 몰입했어 다들. 다들 왜 그래? 망하고까지. 너무 심취한 거 아니야? 저희가 주작이 아니라는 걸 주작일 리가 없지 네, 이렇게 주작해서 진짜 병신 진짜 소름 끼쳤는데 아 우리 생각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진짜 아까웠다 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노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 아무거나 하면 어때 사장님이잖아요 사장님 아니야 아니, SKT의 강민 같은 존재라니까 아니, 난 사장님, 돼. 아니 난 사장님이 여기 빅토리 여기라고 했어요. 아 됐어 이제 이대로도 되게 좋은 대진이에요. 내가 맨 처음 뽑았을 때 여기라고 하고 뽑았어요 그냥 한 거지. 워낙 내 팀이 다 좀 출중한. 근데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됐어 막 그러면 아 이렇게 할 걸 또 그랬잖아 똑같은 얘기야. 이 부분만 녹방할 걸. 괜찮은데? 이 부분만 녹방. 시청자들 다 못 본 척 해줄 수 있을 걸? 반복하고 다시 할까? 채팅방 끊고 다시 갈게요. 슬쩍. 슬쩍 근데 이렇게 막 미장 빼기 한번. 이렇게 막 자 이렇게 해서 내일 오후 3시에는 LGIM 대 아주부 블레이즈. 어 웃기는 어쨌든 리벤지 매치 아니에요. 오! 그래. 오! 그리고 올라가서 만날 수 있잖아. 네. 거기서 본선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거고. 저 여러분 LGIM 대 블레이즈 리벤지 매치 만들어 줬고요. 네. SKT1 대 아주부 프로스트의. 이건 뭐지? 진정한 IM의 왕좌를 가리는. 네. 이게 대진은 됐고 네. 뭐 이렇게 섞였으면 좀 더 스토리 있는 대진이 완성될 수 있었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아, 사실은 이걸 가지고 대진표를 네. 공정에 추첨을 하느냐 맞느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2급의 팀들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네.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0.00001%의 은폐도 없이
100% 투명하게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추첨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불만이겠지. 니네 왜 공정하게? 누가 공정하게 하래? 그렇습니다. 그래도 경기는 재미있을 거예요. 그럼요. 재밌죠. 네. 자존심이 걸려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재미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주부대 SK라 LGIM 포스트가 스토리가 있으니까 뭐 좀 더 보는 재미는 있겠지만 뭐 100% 투명하게 주작해달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사실은 이 정도급 팀들은 네. 대진 자체에 정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 그 폴란드로 가는 다른 팀들도 이제 섭외 대상 이렇게 스케줄을 이렇게 돼서 네 팀 중에 두 팀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기면은 폴란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어서 대진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팬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밌는 대진을 만들 수 있지만 사실은 팀들 입장에서는 그럼요, 숙문대요. 네, 만나고 싶지 않은 팀들이 있을 그렇죠. 수 있고 그거를 주최하는 데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진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아, 위험하죠. 네. 어쨌든 내전이 아니어서 아주구는 네. 대단히 네. 만족스러운 대진이 나왔고 LGIM이나 SKT1은 그닥 만족스럽지 못한 대진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경기 외적인 가시거리랑 엮인 건데 네. 그게 아닌 역대진이 나왔으니까 팀들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실력만 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 될 수 있어요. LGIM과 SKT1은 이렇게 만나기를 바랐겠죠. 네. 아주부 아무래도 쌍주부는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네. 만나고 둘 중에 한 팀 이기면 어쨌든 폴란드 가는 거고 아주부 내전 이렇게 나와서 둘 중에 한 팀은 키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바랐겠지만 어쨌든 잘 섞였어요. 네, 분명해요. 키트님 너무 귀여워. 두 추첨 언제예요? 막 이러면서 야 대신 연기 해주지 마. 이미 끝났어. 야 미련 버려. 추첨 니네가 추천 안 해서 안 해. 추첨해 주세요. 아쉽긴한데 어쨌든간에 그래도 인고는고는 한번 했었잖아요. 이미 한번 만난 적도 있고. 이게 나이스게임 TV가 얻기 힘든 귀한 대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저희로서는 천재 일요의 기회. 앞으로 또 있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게. 그렇죠. 내일 3시, 내일 오후 3시부터 경기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래서 내일 오후 3시에 있고 원래 주말 3시 7시에. 네. 3시에 LGIM 대 아주 블레이즈. 네. 그리고 7시에 SKT1 대 아주 프로스트의 경기가 있는. 근데 그러면 이제 원래 가두바레나 왔으리 그게 일요일로 아 일요일로 원래 일요일? 옮겨졌어요. 일요일 4시 3시 4시 아니야? 4시인가? 11시 하니까 3시에 끊기 4시 일요일 4시 일요일 4시 7시로 아, 내일이 아니라 오늘 토요일 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팀은 각 팀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참가 의향에 있는 팀들을 다 모았는데 다른 팀들이 다 스케줄 뭐 네. 이런 것들하고 뭐 그러니까 네 팀 아니면 여덟 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예, 여덟 팀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네 팀으로 결정을 했고 그 네 팀 중에 제일 전력이 높은 팀들을 저희가 예. 그러니까 나머지 팀은 이런저런 잘 안 되는 팀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됐어.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벌써? 그래. 그렇습니다. 폴란드 와 대단한데 스케일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아예 어? LG 4강. 지역 예선이 어떻게 보면 지역 예선이죠. 네, 한국 대표 뽑는 거기 때문에 네. 가서 그리고 이번에 IM 폴란드가 M5의 은퇴 경기예요. M5 해체가 되거든요. 아 진짜? 그러니까 M5 벤크라는 이름이 일단 떨어지고 아. 그 보도 자료 난 걸 보면은 그쪽에 먹튀가 있었대요. 오잉? 선수 중에? 선수 말고 벤크에서 네 그 그러니까 그 매니저 막 이런 벤치 네, 그 벤치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M5가 뭐 해체가 되고 이제 그 다른 뭐 좋은 스폰서를 구해가지고 다른 이름 어떻게 활동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나오질 않았는데 그냥 스폰만 어쨌든 M5 벤큐가 이제는 없는 거죠. 이름이 바뀌고 뭐 한다고 쳐도 M5 뭘로 딱 다시 들어오겠네. 그렇겠지. CLGU도 뭐 이름만 바꿨고 다시 나오는 거 아니야? 붙겠죠. 나 정해졌어요 CLGU. 그거는 3부에서 네. 뭐 아는 거 있어? 아니요. 잽싸게신 씨가 인터넷 검색해봐. 우리한테 네이버가 있으니까 네. 아는 사람 빨리 올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추첨하고 계세요. 3부에서 추첨.